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미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경제TV 배현철의 태극기 종목 상담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8월 30일입니다. 8월 달도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하루 남았네요. 세월 가는 거 보면은 참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어떠세요? 지금 뭐 조금씩 그 7월 달보다는 8월 달이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내 계좌 보면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고요, 그죠? 특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왕풀 났어요. 아침에 갭상승 이후에 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 글쎄요, 뭐 주식이 자기하고 시간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지난주까지도 제가 고점 부담을 얘기를 했었는데, 매도 못하신 분들은 지금 혼자서 고민 많으실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고 또 이제 고민 해결도 하고 이런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화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한 시간 반 동안 또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서울전화입니다. 02-3153-2642번이요. 서울전화 02-3153-2642번. 이 번호는 여러분들 지금 방송 중에 저하고 전화 연결하는 전화번호니까요. 지금 수학이 드시고 전화 신청하시면 되겠죠. 자, 문자로 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자의 0082번입니다. 자, 받는 전화번호가 우물정자의 0082번 누르시고요. 또 가지고 있는 종목도 보내시고, 여러분들 또 재미난 얘기도 보내주시고요. 무료 문자도 신청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CD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었는데요. CD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CD는 여러분들한테 못 드리고요. 제가 대신 이제 우리 그 유튜브 동영상 쪽에 오서 계신 분들 있으면 제가 오늘 커피 쿠폰도 좀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동영상 쪽에도 좀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무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도 하시고 무료 문자도 신청하시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그 좀 재미나게, 그죠? 여러분들 그 증권방송 하루 종일 보시다 보면 짜증나잖아요. 막 이제 내 계좌는 안 올라가는데 다들 돈 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빈곤감을 느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 개별 테마 종목들 뭐 이렇게 급등주 따라가신 분들 오늘도 뭐 짤철철 멜 텐데, 제가 증권회사도 오래 있었고요. 지점장 하면서도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면, 좋은 주식 사가지고 쭉 가져가신 분들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 경험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문자도 보내시고요. 오늘 또 유튜브 동영상 쪽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이 63명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170명, 200명 넘었었죠. 자, 오늘 170명 한번 할까요? 예, 170명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제가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오늘 200명 넘었으면 제가 커피 쿠폰 왕창 쏘고 갈 테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들을 수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오시면 채팅창에서 뭐 재미난 얘기도 하시고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 핸드폰 켜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연결하신 다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입력하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170명 들어오면 커피 쿠폰 오늘 한번 이벤트 또 한번 하죠. 이것도 재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가해 보세요. 우리 방송은 네 가지 코너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개미아빠의 오늘, 이래가지고 한 줄로 오늘 시장을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아침에 이거 이걸 한번 뽑으려고 그러다가요. 좀 쩔쩔쩔 매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지? 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어두울 때가 이제 그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런데, 오늘 한 줄은요, 하반기 주도주 선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반기에는요, 보니까 이제, 일부 바이오주들이 막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가면서는 이제 2차 전지,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제가 코스모스코프 피면 그때까지만 가져가라는데 어떻게 코스모스코프 피었어요. 피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시장은 항상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정치인 테마 종목들도 살짝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이 이제 2차 전지가 죽으니까 수주차 쪽이 또 이제 손들고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그 화요일 날 또 종목 얘기해 드렸었는데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십자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그죠?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오늘도 보면은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는데 예, 실적이 없이 그렇게 급등한 종목 쫓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실적 나오는 종목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이 거래량이요. 지금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게 몇 개 안 보여요. 예,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삼성물산도 20만 주, LG전자 70만 주, 삼성전기 30만 주 뭐 이런 정도거든요. 거래량이 뭐 안 붙어서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주도주를 선별하겠죠.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 9, 10, 11, 12 이제 하반기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선별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있으시면 주식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실걸요? 겁나서? 예,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교체할 수 있는, 예? 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올라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그 거래소 업종 대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기아, 현대차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개별 종목들 중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 테마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게임주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북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좋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방송 보시면서 항상 그 얘기 해 드리는데 증권 방송에서 얘기할 때 쫓아가지 마시라고 항상 얘기해 드리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잘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요. 이제 하반기 주도주 선별하는 과정이다. 세게 나오는 놈들을 잘 보셔야 돼요. 종합주까지서 빠지는 날도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제약주 쪽에 그런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영진약품도 그렇고요. 차바이오텍도 오늘 플러스 반등을 보이면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좀 붙어야 돼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물정제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개미아빠의 오늘 특징주인데요. 오늘 세 종목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현대로템, 수소차, 그죠? 예,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수소차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HLB. 야, 이거는 따라오려면 따라와 봐,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진짜 테마 종목 누가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스. 우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 종목에서 급등했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정치인 테마 종목들도 11월 달까지인가요? 올해 안에 하여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오늘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뭐 여러분들 지금 그 한 달 전에 여기서 27,000원에 걸리신 분들 지금 올라오면 팔려고 다 저기 마음 먹고 있을 텐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저게 기차 그죠? 기차 테마 종목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그룹에서 수소에너지를 만들 그쪽으로 가면서 현대로템이 이제 수소 테마 종목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예, 현대차그룹에서 수소사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게 아마 다음 달 초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유럽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하고요. 우리 에너지가 그 뭐 지금 우리가 이제 화석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뭐 가솔린이라든지 그죠 원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솔린 차도 이제 뭐 줄어들고 전기차로도 가고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전기차도 사실은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공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다 이런 얘기들이 때문에 수소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대로템이 거의 이제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양 보니까 여기 24,000원이 여기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이게 빠지지 않으면 좀 가지고 가시는데 아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비전 제시하는 날 선포식 나올 거예요. 그날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24,000원 지지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HLB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베트남에서 그죠? 나노코박스라는 게 이제 그 백신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19 백신인데 이걸 이제 독점적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뭐 이상한 얘기하면은 나쁜 얘기하면은 괜히 싫어하시는 게 이제 개인 투자들인데 이거는요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바이오주는 실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니에요. 실적으로 나중에 고런탕 먹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예, 보니까 이거 보세요. 4년 동안 적자예요. 예, 올해도 300억 적자예요. 그죠? 작년에 600억 적자. 예, 이런 모습이니까 이거는 실적보다는 테마 가지고 가는 거다. 그죠? 이게 썰러서 가는 거잖아요. 그 썰이라는 것이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백신 개발이 그렇게 앞섰나요? 우리도 백신 개발 지금 아직 안 됐는데 베트남이 백신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아무튼 이거는 주가 단기 고점 나온다 그죠? 오늘 68,400원부터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한 3분봉으로 보니까 예, 이게 68,400원부터 이게 오늘 1시 6분부터 이게 2시까지요. 한 50분 사이에 68,000원부터 얼마까지 밀렸어요? 이게 56,000원까지 그죠? 어우 12,000원 이게 겁나네요. 예, 그래서 이런 테마 종목은요 여러분들 손절가 딱 정하셔가지고 매도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거래량 터지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그죠? 그런 얘기예요. HLB 생명 뭐 이런 HLB라고 들어간 종목들 오늘 다 급등했는데 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카스입니다. 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주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카스 맥주 회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전자적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참 그 테마 종목이라는 게 참 실체가 없는 건데요. 이 카스 회사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뭐 연수원 동기라 그랬나요? 아무튼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5월 달에 8,200원까지 3,000원 하던 주식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쭉 빠뜨려 넣었다가 지금 돌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야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앞서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한데 이 정치판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가장 앞서가면서 뭐 애니 능률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윤석열 테마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떠세요? 지금 막 고노탕 먹고 있죠, 그죠?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이제 그 테마 종목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하고 거의 윤석열이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재명 테마 종목 이래가지고 지금 오늘도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손절가 잡아드리려고 그래요. 4,500원 좀 보셔가지고요. 예, 여기 저점이 여기가 4,500원이었거든요. 전저점이. 예, 4,500원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무조건 던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뭐 당분간 그거를 급격히 빠뜨리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좀 변동폭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이쪽에 윤석열 테마 종목도 그렇고요. 오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후보들 테마 종목들이 들쭉날쭉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가겠다. 이러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무조건 대통령 된다. 그러면서 또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주식은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 누가 결정해요?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그럼 시장에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런 테마 종목들은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누구 테마 종목 누구 어떤 거 그런 생각 얘기하지 말고요. 딱 손절가 정하셔가지고요. 내가 상가격에서 나는 얼마 정도 빠지면 무조건 손절 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예? 예, 여러분들 그 예전에 아마 그 박근혜 테마 종목, 이명박 테마 종목 이렇게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 테마 종목은 실체가 없는 거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라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그 예전에도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급등했을 때 제가 오늘 HLB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막 저한테 항의전 하신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항의 문자 보내준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테마 종목은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요즘도 보면은 뭐 급등했던 그런 그 바이오 종목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실적 없이 실적보다 부풀려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하게 되면서 아주 애먹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조심하시고요. 오늘 보니까 또 신문에 제가 오다 보니까 신라젠 그죠? 뭐 주요 주주가 오늘 구속시키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신라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제가 다른 방송할 때 한 2년 전에 그 방송 생방송이었어요. 그때도 신라젠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전화 연결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신라젠을 이거 실적을 보면서 조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방송 중에 막 야단을 치시면서 그냥 저한테 막 뭐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아 이거 그런 제가 있었는데 결과는 결국은 저기 그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요즘도 보면은 바이오주 오늘 뭐 저기 제네시 같은 경우도 급락하고 바이오주 중에서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직접 보셔가지고 상장 기업 분석 딱 보셔가지고 한 2년, 3년 이상 적절했다 그러면은 돈 치고 나오세요. 예? 뭐 또 HLB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묘수잖아요. 어째서 요행수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요행수를 바라고 주식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아깝죠. 예, 아무튼 종합주가 4,000포인트 갈 때까지 잘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CD 안 드린다니까 문자 많이 안 오네요. 예? 예,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하세요. 아침에 제가 8시하고 9시 반 하루에 두 번씩 무료 문자 보내드리는데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법이 있어가지고 아무나한테 문자 보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자 보내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만 보내드릴게요. 자,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에서 97명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오늘 160명 아까 얘기했는데 160명 안 될 것 같은데 170명? 그럼 조금 낮춰볼까요? 여러분들 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1차는 130명까지 합시다. 자 130명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커피 쿠폰 1차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에이그님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꽃보다 무상증자는 GS 리테일 하셨는데 이거 안 파실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안 파실 거니까 오늘 그 저기 방송 끝나면 GS 편의점 가셔가지고 한번 쭉 한번 둘러보세요. 장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보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고 이분은 4648님 오늘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CD가 없어요. 네,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CD 준비되는 대로 한번 다시 할 거니 계속 할 거예요. 하는데 이번은 다음 내 기억을 해놓을게요. 4648님. 그 다음에 무료 문자 신청하는 3616님이 방송 보면서 항상 좋은 말씀 듣고 있다고 하면 무료 문자 부탁합니다. 무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6088님이 대한광통신 종목선담 신청하셨는데 잠시 후에 다음 코너에서 종목선담 할 때 또 이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상담도 신청하시고 전화도 하신 분들 전화 연결도 하는 시간이니까 자 이제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그, 유튜브 쪽에 보니까 명숙님이 배 관련주를 살까, 현대그룹주를 살까, 철도주를 사야겠네. 배 현철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예? 배 관련주를 살까, 현대그룹주를 살까, 철도주를 사야겠네. 현대로템이 되셨는데, 예, 저 책임 안 져요. 고맙습니다. 명숙님 내가 기억해 놨다가, 잠시 후에 우리 저기 160명, 아, 130명 한다 그랬죠? 130명 들어오면 커피 쿠폰 한번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연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 저기 몇 학년이세요? 저 6학년입니다. 6학년이시면은 뭐 지금부터 노후 대책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좀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네요. 예, 옛날에는 잘 기른 자식들이 노후 대책이었는데 요즘은 내 재산이 있어야 노후 대책이 되잖아요. 네. 예, 주식을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옛날에 조금 하다가 예. 잘 안 돼가지고 예. 하다가 말다가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예전에 할 때 뭐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보유를 못 했어요. 예? 뭐 주식이 움직이는 바람에 예. 거기에 주식이 장에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려가지고 사고 파고 그,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저기 주식 다 팔고 안 하신다고 하실 때 예. 그때 팔은 주식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보다 올라갔어요? 내가 있어요? 한 두 배, 세 배 올랐어요. 올랐어요? 예. 그러면 그때 주식을 그냥 그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노후 생활이 충분했지.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요. 예. 저도 증권사 지점장 그만둔 지 지금 11년 됐는데 예전부터 저하고 같이 있으셨던 분들이 거래하셨던 우리 증권회사 거래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해요. 예? 배점장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 부자 됐다고. 네, 맞아요. 예, 근데 내가 종목을 잘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식 웬만한 거 다 그냥 10배 이상씩 났어요. 그죠? 네, 네. 예? 지금 제약주 같은 네, 경우는 뭐 한 보통 지금 제약주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도 보통 5배, 6배 났습니다. 10년 전보다는. 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하고 이기셔야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좋은 진정 종목으로 보유해 있었을 그렇죠. 있으면은 예. 다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면서 뭐 여기 사고 여기 팔고 이거 돈 못 벌어요, 네. 사실은. 참,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개별 종목들 쭉 이렇게 뭐 내 재산을 몽창 다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는 건 좀 지루하니까. 네. 우리가 개별 종목들 한 추가 내 투자 금액 중에서 한 10%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텐데.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바이오 리더스요. 바이오 리더스 얼마에 사셨어요? 1200원에 샀어요. 그럼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오늘 사셨나요? 오늘 샀는데 네. 사고 나니까 이게 정말 이 주식이 좋을까 나쁠까 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실적 같은 거는 보셨나요? 봤어 한 번요. 봤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실적이 사고 나니까요. 아니, 그게 사기 전에 보셔야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보기 전에 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기 10년 전에 주식 하시는 방법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자꾸 내동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상관없이 그냥 저기 저 뭐야 뭐 저기 친구 따라 장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패할 수 뿐이 없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또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종목 상담을 하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것만 가르쳐드리면 괜찮은데 예. 이제 앞으로 잘못된 걸 고쳐나가면서 저하고 같이 노후 대책을 하실 걸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네. 오늘 잘못된 예,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저기 그 집에서 우리 저 부인이 내가 돈을 잘 벌 때 좋아해요. 돈을 못 벌 때 좋아해요. 잘 벌 때가 좋죠. 젊을 때 좋아하잖아요. 젊어서는 뭐 인물 보고 하는데 좀 나이 들면 돈 잘 벌어야 돼요. 그죠?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뭐 누가 얘기하더라도 진짜 돈 잘 버는 회사 가져가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상장 기업 분석 보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지금 저기 그 증권회사 거래하실 때 뭘로 하세요? 핸드폰으로 하세요? 지금 그 컴퓨터로 하세요? 저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으로 하시면 핸드폰 그 증권회사 웹사이트 연결하시면은 뭐 이렇게 현재가도 나오고 차트도 나오고 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이제 메뉴가 이게 상장 기업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네. 예, 그거 모르시면은 거래하는 거, 증권회사 전화하셔가지고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상장 기업 분석 메뉴가 몇 번이냐 하면 번호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프로그램 메뉴를. 아, 네네.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어느 증권회사나 화면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여기다가 이제 내가 저 살려고 하는 종목 쳐본다면 바이오 리더스 쳐봤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읽어보셔야 돼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셔야 되니까 바이오 신약회사 해가지고 뭐야 휴맥스 네.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원천 특허 좀 말이 어렵다 그죠? 네네. 유산균을 활용한 플랫폼 기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사업도 하는구나 이런 거 밑줄 딱 하셔가지고 아 이 종목이 이런 거구나 이제 요점 정리를 딱 하시고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 잘 버느냐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에 딱 가서 보니까 이게 뻘겋다 그죠? 네네. 이게 뻘건 건 적자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4년 동안 적자가 났어요. 응? 그 작년에도 118억 적자 났는데 올해는 그래도 20억 여기 전반기에 20억 마이너스 났으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적자다 그죠? 네네. 예, 지배주 순이익 해가지고 이거는 계열사들인데 이 동생 때문에 망한 회사들 나오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지배주 순이익이 마이너스 200억 상위에 36억 되니까 이것도 뭐 자회사들도 실적이 별로 안 좋고 그죠? 그다음에 가서 이제 부채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은 150%에서 104% 자꾸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죠? 네. 예? 이게 2017년도에는 6.8%였는데 지금 104%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정도를 보는 걸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재무 분석하는 건데 재무 분석하는 걸 막 공부하듯이 여러 가지 막 보고 어렵게 하지 말고 요 정도만 보세요. 예? 네. 예, 돈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부채 비율이 높은지 이것만 보시고 봤는데 이거는 그 점수를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어요? 예? 재무 분석으로 하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저 제약주 바이오주들은요. 신약 개발 이런 얘기들 가지고 이제 거품이 쌓일 수 있어요. 예. 그 저기가 그 오늘 HLB 같은 경우도 아까 4년 동안 적자 났는데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게 꺼지게 되면은 급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도 이번에 잘 팔고 나오시는데요. 네. 뭐 당장에 이거를 막 팔고 나오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요즘 뭐 지난주부터 보니까 제약주, 바이오주도 슬슬 움직이니까 한번 움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앞에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거래량 뭔지 아시죠? 네네. 예, 1,500만 주가 거래됐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는 그 단타 매매도 막 이루어졌을 건데요. 네. 오늘 300만 주니까 올라오면서 거래량 한 1,000만 주 이상 되는 날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세요. 네. 예, 가격이 얼마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네네. 예, 그러시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안 만지시면 되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한 더블 나는 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저기 급등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삼성전자 사세요, LG전자 사세요. 그럼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다 보면 이거는 이런 개별 종목들은 1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그냥 아웃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저기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내 모습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예, 실적 나오는 종목들 사서 모으세요. 네,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부터. 예. 그래서 이거 뭐 이번 주에 매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그 거래량 커지면서 예. 뭐 이런 종목들은 또 뭐 재료 나오면서 뭐 코로나 19 치료제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또 한번 우리 속칭 해먹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럴 때 한번 딱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너네하고 안 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CD가 있으면 CD를 한 장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한번 예, 준비되면 다시 한번 응모를 하세요.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무료 문자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신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좀 많이 해주라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근데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또 배우시잖아요, 그죠? 하나씩 배우셔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배우시면은 뭐 1년이면은 몇 개 한 100개 이상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그거 안 하면 되는데 참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그죠? 팔랑귀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 뭐 형님 이 종목 어떤 좋습니다. 이 종목 누가 뭐 이렇게 재료가 나온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막 사고 그런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 절대 안 그래요. 예?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누가 좋다고 뭐 얘기하고 막 추천 종목으로 해가지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너 산지 물어보세요. 너 산니? 예? 너 샀으면 내가 살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는 안 사고 막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예? 인터넷에서 막 저기 이상한 소리 막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예,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전화 연결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저기 저거 됐어요? 늦어졌어요? 죽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네, 네? 걱정이 많아서. 예, 집에 무슨 일 생겼구나 주식 때문에. 네. 예, 지금 몇 학년이세요? 6학년입니다. 6학년이면 아까 그 앞에 분하고 친구분 하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근데 이제 6학년부터는 이제부터는 진짜 노후 대책 하셔야 돼. 네.
네, 앞으로 몇 년 정도 저기 주식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한 네? 20년? 한 20년은 충분히 할걸요? 네. 그죠? 요즘 뭐 100세 시대라니까 20년은 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부터 한 5년 동안 잘 주식해서 벌으셔가지고, 네. 앞으로 20년 동안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 생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이제 주식을 벌어야 되는데, 5년 동안 벌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으니까, 네. 막 급등주 쫓아다니고, 막 그 저기 증권회사, 증권방송에서 막 얘기하는 거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네. 주식 채서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그죠?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네. 오늘 뭐 목소리니까 다 죽어가네, 지금. 큰일 났네. 뭐, 오늘 무슨 정보 받을까요? 네, 코스모하고. 아이고야, 우리 방송 안 보셨죠? 아, 그저께 봤어요. 뭘 봤어? 봤으면 이거 다 팔았을 텐데. 예? 네? 얼마에 샀어요? 13,500원에. 아, 그러면 지금 팔아야지. 수익 났는데. 예? 네? 수익 났잖아요. 그냥. 욕심 나가지고 지금 아이고 아니요. 지난주에 23,000원에 못 파는 게 지금 저기 뭐 오늘 18,000 가능했으니까 23,100원에서 빠졌으니까 네. 아유 오늘 5,000원 손해 봤네 이래 생각되죠. 네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13,000원에 샀으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000원 수익 났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지금 5,000원 손해 본 것만 생각나죠. 네. 예, 네, 그게 이제 완전히 왕초보예요. 아. 네, 왕초보들이 그래서 그래요. 예? 네? 그리고는 이제 지금 무슨 생각해요? 에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내려오겠어? 한번 가져가지 이러죠, 그죠? 네. 예. 그 내가 딱 들었다 나온 것 같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얼마에 파냐면은 한 15,000원 정도 오면은 팔아요. 겁나서. 아. 그러면 내가 팔면 간다, 그죠? 네. 예. 코스모 화학은 뭐 때문에 샀어요? 전기차. 전기차? 코스모 화학 뭐 하는 종목인지는 아세요? 양극재, 음극재. 아유, 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요. 네. 양극재가 뭐고 음극재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증권방송을 보면서 자꾸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어머니도 지금 증권방송 매일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네. 네, 증권방송 네. 보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입만 살아 입만. 네. 지금 공부가 안 됐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양극재가 뭐예요? 그럼 모르잖아요. 네. 뜬구름 잡는 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지금 저기 매매하실 때 컴퓨터로 하세요? 전화로 하세요? 전화기로요. 전화기 하세요? 네. 네, 그럼 핸드폰 아시면 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장기업 분석 찾는 거 아세요? 네. 예, 그거 찾으셔가지고 네.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네. 코스모화학 볼게요. 네. 코스모화학 보니까 네.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거 뭐 얘기하지 말고 네. 보니까 이산화탄튬 막 어렵다 그죠? 네? 네. 폐수 처리제에다 눈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네? 네.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동그라미 떡 네. 치시고 그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국내 유일 네. 이산화탄튬 원래는 이제 화학 회사인데 이게 네. 양극재 음극재는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저기 건전지 같은 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플러스가 양극재, 마이너스가 음극재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가 만나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거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 이게 전기차, 2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폐수처리제, 이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온다, 그죠? 네. 예, 코스모 화학 얘기하면서 한동안 무슨 얘기 나왔었어요? 우리 저기 2차 전지 배터리가 폐 건전지가 나오는데 그걸 재생하는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예, 그거 이제 여기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제 실적을 봐야 되니까 네. 실적을 딱 보면 이게 3년 전에는 적자 났었는데 작년에 50억 흑자나고 올해는 6월 달까지 2,600억 매출 나가지고 148억. 작년보다 엄청 좋아진다, 그죠? 네. 예,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갔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얘가 하반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볼게요. 네. 예, 부채 비율 이렇게 보니까 부채 비율도 120%, 160%, 130% 뭐 그렇게 나쁜 보이지는 않은데 이게 네.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23,0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사라 그러면 못 사요. 그쵸?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노래 한번 해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운치입니다. 과거 묻지 마시고요. 네. 지금 23,000원에 올라갔을 때 못 파는 거 생각하시면은
좀 답답해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욕심이니까 23,000원에 안 팔아 이제 지금부터는. 네. 예, 23,000원 안 팔아요. 네. 이거를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 같으면 제가 이걸 네. 한번 더 팔았다가 밑에 사세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주식 오래 안 하셨죠? 네네. 팔지 마세요 그러면. 예? 팔지 말아.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는 건 대세잖아요. 네. 예, 대세인데 일차적으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네. 예, 여기 지금 만 원대부터 2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자연히 이렇게 조정받고 가는 거는 맞아요. 이 조정 기간에 네. 들어왔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간 가지고 보면 23,000원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당장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미아리 가서 물어봐야 돼요. 네. 네. 기간이 얼마 걸릴까요까지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미아리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게 내년 지금 코스모스. 예? 네? 내년 코스모스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내년 코스모스 그 정도 그거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방송 보시기 보셨구나 코스모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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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하나 뭐 있냐면 내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가까이 오세요.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가까이. 네. 예? 네. 뒤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네. 이게 지분 분석을 이렇게 해서 보면 네. 여기 보면은 정선앤컴퍼니라는 회사가 27%를 가지고 있고요. 네. 밑에 보니까 허경수, 허선홍, 허씨 일가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허씨 일가 딱 얘기하면은? LG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네? LG라고. 예, 네, 그때 얘기했죠. GS. 네. 네, 아, GS. 예, LG에서 나왔잖아요. 네. GS가 뭐예요? GS가 저기 뭐 가지고 돈 버는 회사예요. 주유소. 예, 우리 여기 GS 에너지 주유소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그거가 캐시카우니까. 네. 만약에 지금 전기차로 다 바뀐다 그러면은 그거 충전소로 다 바뀔 거예요, 그죠? 네. 뭐 집에서 충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충전소로 네. 다 바뀌는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그때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 드렸었는데 네. 예, 요거 생각하시고 지금은 네. 그냥 꼭 잡고 갈게요. 네. 응? 잡고 가는데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네. 이제 내가 13,000원에 산 거만 생각하시고 네. 18,000원이면은 빠지더라도 오늘 900원 빠졌네 이러면은 되게 속이 상한데 네. 내가 13,000원에 샀는데 아직도 5,500원 벌었네 이런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그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쳐다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쳐다봐야 돼. 예, 지금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네. 조금만 올라와가지고 한 2만원, 2만 1,000원 올라가게 되면 파게 돼. 네. 팔면 여기 팔려서 여기서 돌파되면 그냥 갑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 예, 이해됐는데 이제 요점 정리를 할게요. 네. 코스모학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아, 됐어. 그런 건 됐어요. 예, 거기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네. 네. 쳐다보지 말고요. 그 대신 네,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2차 전지가 단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조정을 좀 줄 거예요. 1,000원, 2,000원 정도 조정을 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팔아가지고 1,000원 밑에서 살 수 있냐 그러면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그죠? 네네. 예, 못 사니까 아예 가져가자고. 가져가면서 그냥 내가 23,000원에 안 팔아. 나중에 진짜 내년에 너 코스모스 꽃 필 때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때까지 안 가요. 예? 네. 예, 안 가니까 전기차는 한번 더 달릴 겁니다. 근데 네. 9월 달에는 좀 조정 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올 때는 목소리가 다 죽어가더니 갈 때는 그래서 예, 예,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빨리 하신 분들 같으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밑에 다시 보는 게 맞아요. 테크니컬하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분들만. 그 대신 지금 이제 내가 방송에서 이거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는 건 아닙니다. 사는 건 지금은 아니에요. 타이밍이. 또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도 그렇잖아요. 메타버스 종목들도 뭐 엄청 좋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한 달 됐나요? 사신 분들 지금 물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방송에서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 맞는데 많이 올라갔을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얘기 나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전에 사셔야 되는 거니까. 2차 전지 종목들도 아마 10월 달, 11월 달 가면서는 한번 또 보셔야 되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잘 보세요. 예. 네. 그리고 오늘 문자들 보니까요. 지금 HLB 제약은 아까 해드렸고요. 예. 네? 예, 5225님. HLB 그룹주들은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또 화이트 진로도 5225님도 왔는데 화이트 진로는 지금
술은 안 마신다 그러시네. 술을 많이 드셔야죠. 예? 하이트 진로는요, 그냥 배당만 받는다 가지고 그냥 가져갈게요. 지금은 못 팔아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뭐 진원생명과학도 들어오셨고요. 예.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물정책 0082번으로 문자도 보내시고, 그다음에 무료 문자 신청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그 CD가 준비가 안 돼서 CD 만들 때까지 제가 무료 문자 많이 보내드릴게요. 두 번 신청하신 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다시 신청하신 분은 안 보내드렸었는데 다시 신청하세요. 자, 우물정책 0082번이 저희가 받는 전화번호니까 그 번호로 무료 문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 지금 이제 유튜브에는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죠? 108명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130명 넘었으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 재미난 그 맛있는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힐러리님은 항상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상랑님이 장이 어렵습니다. 디스플레이텍 하셨는데, 디스플레이텍 잠시 후에 좀 시간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꽃보다 무상증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소장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저 소장 아니에요. 저 병장제 됐다니까 자꾸 왜 소장이라 그래. 병장.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좀 그 재미로, 예, 여러분들 재미로 하세요. 지금 114명 들어왔으니까 16분만 더 들어오면은 커피 쿠폰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자들 봐주셔야 되는데 문자 상담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 거 됐나 보시고요.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유 또 갑자기 그냥 우리 저기 유튜브에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삼행시 준비하셔야죠. 예, 130명 넘었을 것 같은데. 예, 영희님이 지각했어요. 지각하시면 안 되지. 일찍 오셔야지.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LG전자는 그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가시고요. 그 대신 LG화학은 좀 준비를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으니까 문자 오신 것 중에서 우리 여기 그 대한강통신 좀 보도록 할게요. 대한강통신 3,600원에 30% 사셨다 그랬는데 오래되셨네요. 아, 이분도 TV 보고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근데 대한강통신이 뭐 새로운 기술 얘기하고 5G 테마의 쇠주 막 이러면서 그죠? 예, 여기서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예, 여기서. 근데 내려오는 파동에 걸리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차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 호재, 악재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누가 살 건가 팔 건가 이런 매매 심리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오늘 공부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자꾸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예? 여기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자, 내려오는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파란불이 자꾸 들어와요. 이게 양봉, 음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봉이 빨간 거고 음봉이 파란 건데 양봉이라는 거는 뭐냐면 빨간 불이 들어온다는 거는요. 시초가보다 저기 종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주가가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파란 불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 많으니까 주가 빠지죠. 쭉 빠져가지고 두 달 동안 빠졌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저점 2,800원 저점을 해서 툭 틀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적 때문에 빠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대한강통신. 네, 대한강통신.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가서 실적 좋은지 어쩐지 물어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내가 보지 않은 걸 믿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실적은 별로죠. 그죠? 별로가 아니고 적자예요. 3년 동안 적자예요. 6월 달까지도 1분기에도 750억 매출하는데 96억 적자예요. 작년에 1,300억 매출하는데 220억. 이러면 안 되죠. 매출은 많이 나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이거는 뭐 거꾸로 장사한다는 얘기니까 지배주주 순이익 이것도 자회사도 좀 적자가 많이 나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 코스닥 쪽에서는 이 지배주주 순이익, 비지배주주 순이익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본 회사는 여기서는 영업이익이 나는데 지배주주 순위 자회사들 때문에 나중에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죠. 코스닥에는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부채 비율 볼게요. 재무 비율에서 부채 비율 보니까 부채 비율 60%죠, 70%, 80% 당연히 올라가죠.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누적 적자가 되니까 부채 비율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차트 모양만 보면서 그냥 테크니컬하게 매매하세요. 예,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는 사실은 이제 뭐 2차 아, 저기 저 강통신 쪽에 5G 테마 종목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물론 대한강통신이 만약에 이제 5G가 시설이 확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건 맞아요. 전선 회사들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선 회사들은요, 그래도 적자는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 기풍의 차이긴 한데, 근데 주식이 이렇게 이제 적자가 났다 그래서 다 빠지고 흑자가 났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거는 뭐 여기 이렇게 손절가 정해가지고 2,900원 빠져버리면 던지세요. 이렇게 그냥 아무 영혼 없이 상담해 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예, 손절가 2,900원 보셔가지고 빠지면 던지세요. 그러면 난 책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맨날 형제같이 뭐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시청자들이잖아요, 그죠? 온 시간 일부러 챙겨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3,600원에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속은 쓰리지만, 아, 이게 만약에 이제 5G 테마라고 한다 그러면 5G 테마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빠진 종목들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선진 시스템 말씀드렸고, 그죠? KMW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종목 교체 하시는 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대한강통이 3,000원이고 서진 시스템은 지금 이게 가격이 비싸요. 예? 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37,000원이란 말이에요. KMW는요. 응? KMW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43,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3,000원짜리가 이게 4,000원 가는 게 쉽지 3만원짜리가 4만원 가는 게 쉽습니까? 이런 얘기 할 텐데 3만원짜리가 4만원 가는 게 더 쉬워요. 예?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100주 가지고 있는데 선진 시스템 사면 10주뿐이 못 삽니다. 그거 사셔야죠. 응? 개인 투자자들의 맹점이 뭐냐면요. 내가 수량이 많은 걸 좋아해요. 만 원짜리 100주 가지고 가는 것보다 100원짜리 만 주 가지고 가는 걸 그걸 더 좋아해요. 그게 더 빨리 올라올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뭐 대한강통신이 내일부터 상한가 올라가가지고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한 있더라도 저보고 매매하라 그러면 이거는 5G 테마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5G 테마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교체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셨죠? 이번에 매도 잘 하시고 3,600원이 내가 산 거기 중요한 게 아니고 의외로 뭐 손실 시스템 같은 경우 KMW 이쪽에 와이어블 이런 것들 많이 빠졌잖아요. 실적은 나오는데 빠진 종목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문자 하나만 더 할까요? 롯데렌탈인데요. 이거 신규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렌트카 얘기잖아요. 롯데렌탈. 근데 요즘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식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은 많이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 때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안 올라간 종목 찾는다고 하셔서 샀을 텐데 롯데그룹주들이 요즘 좀 시장에서 어떤 뭐랍니까? 좀 이렇게 패션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아주 그 센티멘탈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요. 이거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요.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얼마에 사는지 안 여쭤보고요. 이게 지금 48,650원이 저점이었으니까 49,000원 볼게요. 49,000원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많이, 6만 원부터 지금 5만 원까지 왔는데 많이 빠졌는데요.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롯데 렌트카가 지금 이제 뭐, 예, 실적이 엄청 좋고 또 이제 우리 코로나19 끝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런 거가 있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할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거든요. 항상 보면은 신규 상장해 한 해보다 그 다음 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신규 상장할 때 왕창 밀어내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롯데 레드카리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 38,000원 정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신다는 거 보고요. 야,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126명 들어왔네요. 4명이 더 들어오셨는데. 아, 그다음 해바라기님이 TV로 시청하다 방금 유튜브 방송 돌리고 밀린 설거지하면서 청취합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저 그릇 닦게요. 잘 보세요. 주식시장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개미를 막 이렇게 그리셨는데, 야, 이번 오늘 130명 들어오면 이제 두 명 나왔네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다음에 이분은 영일이님은 저도 설거지 못하고 TV 유튜브 동시 지금 밥 먹는 시간 식사 시간에서 그런가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주식 하시면서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처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이 시간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마 뭐, 크, 막 저 증권방송에 나와서 자기 자랑하는 거 그냥 그럼 나는 오늘 10% 먹었니, 20% 먹었니, 참 그런 것만 보시다가 스트레스 나죠, 그죠? 예, 그러지 말고요. 예. 오, 이거 130명 넘었어요?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에 135명 들어오셨으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저기 삼행시 해가지고 커피 쿠폰 드리도록 일단은 3명 드릴게요. 그럼 170명 들어오시면 3명 더 하겠습니다. 200명 들어오시면 몇 명 더 할지 몰라요. 예? 제가 오늘 그 요즘 어디 돈으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커피 많이 드릴게요. 아까 저기 우리 그 개미 이렇게 해바라기님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뭐 성의가 엄청납니다. 지금 뭐 한 17줄 정도 쓰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6명 들어왔으니까 일단 3명 하시고요. 자, 무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아침에 제가 8시하고 9시 반 하루에 두 번씩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우물정재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예, 신청하셔가지고 잘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요. 여기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160명 버스됐어요. 또 바로 6잔 나가게 생겼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클래시스도 얘기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박모쟁이 님이 월화 매일 시청했습니다. 클래시스 한 번만 봐주세요. 클래시스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주식 매매 해보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조금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시면은 저보다 더 주식 잘하셨어야죠. 예? 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기 저 10년 전에 주식 샀던 거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은 다 수익 났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다 참 뭐 금방 저 그냥 내 재산 다 날아갈 것 같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팔게 됐는데. 예,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항상 저점이었고 내가 시간하고 싸움에서 못 이겨서 그렇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 몇 학년이세요? 7학년 4반입니다. 7학년 4반이시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응? 예, 지금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예, 수익 따셔가지고 앞으로 90세 이상까지, 그죠? 예, 편안하게 네, 사셔야죠. 한 20년 이상 편안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넥신입니다. 아이고, 아유, 형님. 아, 이게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셨어요? 한 20%. 20%. 실적 안 보셨죠? 예, 실적 안 봤는데 또 예. 앞에 이제 좀 그 뭐 그 치료제하고 뭐 그래서 인상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괜찮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사놨어요. 아유, 근데 이제 그 저기 주식을 하시면서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이제 보시고 네. 보면은 뭐 인터넷에 그 토론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것도 많이 보시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주식은 이제 이쪽에서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맞는 것 같고요. 저쪽 가서 제 얘기 들으면 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만 편협하는 그런 성격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나쁜 소식 나오는 거는 귀에 안 들려요. 그 좋은 소리만 지금 자꾸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일 큰 거는 뭐예요? 이게 돈을 못 벌잖아요. 예, 상장 기업 분석 보셨어요? 예, 실적 보셨어요? 네, 봤어요. 실적 봤는데 예, 어떠세요? 형님 이거 예? 지금 적자가요. 3년 이상 나고 올해 잠깐 흑자가 나긴 했는데 좀 더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오늘 이제 악재가 있었어요. 지금 네, 코로나19 아이고. 백신 뭐 이렇게 임상한다 그러다가 잘 안 된가 봐요, 그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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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예. 이거 종목 교체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그런데 뭐 이제 또 이제 그 앞으로 또 혹시 모르니까 한 종목을 좀 가격 깎아 싶은데요, 오늘. 아니, 근데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제약주들 중에서도 실적은 좋은데 많이 빠져 있는 게 지금 제약업종들 다 전체적으로 다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도 보면은 어떠세요? 지금 그 10년 전에 주식주 중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들도 많이 있죠. 예, 예. 그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실적이잖아요. 네, 실적. 예, 그래서 저는 제약주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지금 실적은 좋은데 빠져 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종목 교체하는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은 매도하는 새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주식은 가져가면은 수익 나는데 우리가 형님 누님들 돈 벌기 어려운데 이거 손해 보고 자꾸 매도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저는 뭐 녹십자라든지 이쪽에 그 한미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마음 편하게 그쪽을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을 한번 보시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예. 예, 제네 씨는 만약에 내가 아이나 버틸 거야 가져가신다 그러면 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 제약 바이오주들은 뭐, 아까 HLB처럼 그죠? 그렇게 막 기사회생해서 살아나고 막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하여튼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20년 넘게 방송도 하고 지금까지 좀 정도 오래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찝찝하면 안 해요. 제가 항상 즐겨 쓰는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방구 자꾸 끼다 보면 화장실 가야 된다, 그죠? 주식시장에서는요, 나쁜 악재들은 잘 맞아요. 호재는 어느 날 잘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나쁜 악재들은 잘 맞죠. 요즘 저기 저거 엔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쩔쩔쩔 매는데 예?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이고, 이쪽에 지금 그 유튜브 쪽인가요? 권영식 님이 배짱 있게 현금 대출 받아 철강주 샀더니 하한가. 이게 이제 재미난 얘기로 하시는 거겠죠, 그죠? 예. 예, 그거 대출 해가지고 스탁론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눈덩이 굴러가듯이. 여러분들이 눈사람 만들 때 처음부터 크게 사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꾸 시간하고 싸우면서 이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김진희 님이 유튜브로는 오늘 어서 오세요. 트로트보다 신난 배현철 대표님 방송, 브루아프스타 대표님 시기도 태극기 정못 산다. 유튜브 시청 바랍니다 하시는데 김진희 님 고맙습니다. 아, 이분은 네, 제가 이제 맨날 브라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브라보라는 얘기예요. 브라보인데 주식하시면서 브라보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앞으로 한 1년 안에 브라보 크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아시고요. 자, 154명 들어왔으니까 아까 160명 들어오면 3분 더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6분만 더 들어오면 유튜브에 다시 한번 또 3분 또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연결부터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여기 전주입니다. 전라도 전주요? 예, 예. 예. 아유, 양반 동네 사시네. 아유. 그럼 어때요? 오늘 전주 날씨는 어떠세요? 살기 좋습니다. 좋으세요. 오늘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예. 굉장히
올라가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받을까요? 그 크래프톤요. 크래프톤요. 제가 사실은 그 공모를 받은 주식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 그게 4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공모가 근처까지 왔는데. 예. 그 저기요 형님. 예. 저기 저 방송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예예. 예, 예. 예. 지금 언제 팔아야 되냐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언제 팔아야 하고 또 목표가는 얼마나? 주식의 목표가라는 건 지금 증권방송 많이 보시죠? 네, 예. 증권방송에서 뭐 목표가 이런 얘기하는데 주식이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더 올라가면 계속 삼성전자도 한 세 달 전에 뭐 7만 원 갈 때 8만 원 목표가, 9만 원 가니까 10만 원 목표가 했는데 거기서부터 빠지잖아요. 예, 예. 주식은 목표가라는 건 없고요. 예, 내가 예. 언제 파느냐, 언제 사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주식 해보신 지는 오래되지 않으셨죠? 아, 조금 했습니다. 안 돼, 오래 안 되셨어요. 제가 저기 저 이렇게 사시는 용어 같은 걸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원래 오래 안 되신 분들이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많이 이렇게 그 재료를 많이 머릿 속에 없기 때문에 새로 깨끗한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하면 새로운 거 잘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주식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실적이에요. 예. 그리고 실적이라고 실적. 예예. 예, 예. 예, 실적 나오는 종목 사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모가부터 할 때 막 거품이 있다는 논쟁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남들이 말 많은 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아, 공모주 예. 하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예. 그죠? 몇 주 맞지도 못하고 고생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모주는 요즘 공모주 하는 것들은 크게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예. 문제는 예. 이제 이게 그 크래프톤이 무슨 업종인지는 아세요? 게임주. 네, 게임주잖아요. 네. 게임주는요, 저는 앞으로 게임주들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에 그 중국 쪽에서 네. 게임이 뭐, 이렇게 마약 같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중국 정부 당국자가. 네. 네.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편 마약이잖아요. 예, 예. 예, 거기다가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게임주는 예. 지금 뭐 공모가에서 올라올까요 말까요 그거 지금 하지 마시고요. 워낙 예.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49만 주 거래됐고 그 예. 지난주에 49만 주, 오늘도 49만 주 이러니까 이거요. 그래. 예. 거래량 한 100만 주 터지는 날 매도 한번 하실래요? 네? 얼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아 줄어들다가 이제 쭉 올라오면 터져요. 예. 누가 매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되면 거기서 매도 한번 잘하고 나오시고요. 아, 100만 주 이상이세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예. 매도하시고 나면은 또 헤어진 애인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예, 그렇게 매매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시일이 오래 갈까요? 아니, 그거는 미아리 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를요. 예. 예. 이거 뭐 일주일 안에 갑니다. 열흘 안에 갑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저기 무슨 미아리 전보는 거지. 그게 무슨 주식 상담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만 주 이상 되면 거기서는 거래량 터지면 매도 물량 나오니까 그거 매도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오늘 김진희 님까지 했고요. 오늘 이 유튜브에 164명 들어왔으니까 세 분 더 뽑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종목 상담 하는 거는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일 또 해드리고요. 중간에 지금 저기 유튜브도 그러시고요. 이 채널 돌리시다가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있어요. 지금 막 채널 가지고 막 돌리시다가 그러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아침에 8시하고 9시 반 하루에 두 번씩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저희가 받는 전화번호가 우물정자의 0082번이에요. 우물정자의 0082번 누르시고요. 거기다 무료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마지막 코너죠. 내일, 개미아빠의 내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중간에 보신 분들 있으니까, 또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특별하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보니까 아까 그 진원생명과학은 제가 며칠 몇 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못 파시고 계시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요. 땅 파고 내려가는 게 주식시장이고 올라올 때는 또 하늘 뚫고 올라갈처럼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인데 실적이에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데 주가 빠져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가져가셔도 돼요. 그건 장기 투자예요. 근데 실적이 없이 예? 적자가 지속됐는데 급등했던 종목들은 내가 상각에 승가하지 마시고요. 그게 참 어렵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하고 잘 나오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HLB 오늘 많이 하셨네요. HLB 아까 좀 했습니다. 좀 저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나중에 다시 보기 하세요.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저기, 그, 유튜브, 아까 160명 넘었었는데, 세 분 더 뽑으셨나요? 155명 지금 내려와 있었는데, 오늘 유튜브 보시고 지금, 하신 분들은 커피쿠폰 당첨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마지막 마무리 하기 전에요, 7시 한 40분쯤에 당첨자 발표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여기 뭐라고 하셨나요? 윤기정 님이 시골 사는 촌부가 매주 월화 열공 중입니다. 엑세스바이오 하셨는데 엑세스바이오도 지금 실적 보고는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제가 내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내일 오늘 당장 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못 팔잖아요. 엑세스바이오 내일 꼭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내일은, 글쎄요, 오늘 좀 섭섭한 게요. 미국 시장도 올라오고, 그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금 좀 부담되는 건 뭐였냐면, 종합주가지수가 그래도 금요일보다는 플러스인데, 아침에보다는 내려오면서 끝났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됐는데, 주가가 어떠세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지난주처럼 막 두들겨 맞고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죠? 내려오는 파동에서 하락 파동에서 상승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인터벌이 나와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지금 부산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한 100km 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예?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유턴할 때 어떻게 브레이크 잡고 바로 그냥 뺏겨 딱 넣고 그냥 하면은 밖으로 막 갑니까? 안 되죠.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그러면서 속도 줄여가지고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저기 내려오다가 돌아서 나오는 이럴 때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막 내려올 때는요. 에이, 모르겠다. 장기 투자다 이랬는데 내려오다가 살짝 돌아서 들어오면은 이제 겁이 슬슬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생각이 많아지죠. 지금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담 갖고 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이 부담이 됐던 게 미국의 테이퍼링이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끌어들이면 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가 이제 예? 이쪽에 아시아 증시 같은 데서 예?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보이죠, 그죠? 삼성전자 제일 만만하잖아요. 자금 회수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매도가 나온 거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게 되니까. 뭐 실적의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살짝 얘기해 드렸는데 포드 자동차하고 테슬라에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 몇천 원짜리 반도체 칩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됐다고요? 반도체 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팔지 마세요. SK하이닉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텨주면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그죠? 그 다음에 장비, 이런 쪽도 지금 보셔야죠. 예,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요. 거의 1년 동안 조정받았어요. 응?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왔죠, 그죠? 오늘은 보니까 또 뭐 50자도 아침에 올라왔다가 조금 마이너스 나긴 했는데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80만 원부터 100만 원 올라올 때 뭐가 올라왔어요? 예?
백신 위탁 생산하는 거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화이자 백신 얘기들이 이제 녹취자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한미 사이언스, 한미약품 다 이런 것들 지금은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은 차바이오도 눈에 싹 들어왔는데 그런 종목들 뭐 내일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 종목들은 아까 살짝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정치인 테마 종목은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11월 달까지는 이제 그 대선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번씩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 테마 종목은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만약에 나 내일부터 대선 안 나가랍니다 그러면 꽝 나는 거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런 거 조심하셔가지고 자기가 하여튼 그 테크니컬하게 차트 보면서 손절가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G 테마 종목들은 제가 계속 노래하죠. KT 아저씨들 백신 맞고 공사로 간다, 그죠? 그 얘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지난주까지는 제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뭐 좀 가져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죠. 네? SM하고 SM라이프, SMCNC가 고점 부담이 나오는 거, 거기다가 중국에서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좀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중국 정부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게임주하고 엔터테인먼트 종목은 당분간은 좀 안 만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약바이오하고 정치인 테마, 5G 테마 종목들 좀 관심을 갖는데 종목은 내일도 제가 화요일이니까 종목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쪽에 유튜브 쪽에 지금 또 다 나가셨네요. 140명 되셨는데 예, 매산봉오리님 전 처음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종목 많은데 다음에 들어와서 종목 예, 내일요. 내일 저희가 6시 반부터 하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1차로 종목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매산봉오리님 것만 쫙 봐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오늘도 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방송 마쳤습니다. 또 이제 중간에 보신 분들, 이거 뭐야 하다가 지금 리모컨 돌리다가 보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신청하세요. 자,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자,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무료 문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가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커피 쿠폰 받으시면은 예, 여러분들 또 맛있게 드시고요. 그건 별건 아니지만 또 재미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방송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6시 반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고요. 내일은 액세스 바이오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내일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